안녕하세요. 종이쌤입니다. 오늘은 말하는 물고기를 접어보려고 해요. 물고기들이 뻐끔뻐끔 어떤 말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말하는 물고기예요. 종이쌤이 우리 말하는 물고기 친구들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놀러왔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줄까 궁금하지요? 그러면 종이쌤 따라서 출발!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펜, 그리고 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같이 접어볼게요. 종이는 양면 색종이면 더 좋아요. 여기가 물고기고 뒷면이 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색깔을 숨겨서 접어주시면 되겠어요. 세모를 먼저 접어주세요. 그리고 작은 세모를 접어주세요. 여기 길이가 10.5cm예요. 그래서 3.5cm씩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3.5, 7cm 그리고 이 접은 선, 표시된 선만큼 접어주세요. 선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라 조금 꼼꼼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세모로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요 왼쪽 선에 맞춰서 두 장을 같이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랫선은 여기 위에 꼭지점에 맞도록 세모를 접으세요. 그리고 다시 펴서 또 접었다 편 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으세요. 그리고 내려주세요. 선을 꼭꼭 눌러주시고 다 펴주세요. 그러면 이런 선이 나와 있어요. 여기 양쪽 X표가 접혀있는 부분을 요 만나는 점까지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세모 접은 선 맞춰서 한 번을 더 접고 뾰족하게 모아서 양쪽으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어느 부분이 될까요? 딩동댕 맞았어요. 입이 될 거예요. 반대쪽도 세모를 한번 접고 접었다 편 세모선을 한번 다시 접어준 다음에 모아서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가운데 정사각형이 나와 있어요. 요 선을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산선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식탁 텐트 만드는 것처럼 양쪽을 한 번씩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가운데는 톡톡 쳐서 들어가도록 접어준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꾹꾹 눌러준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접었다 편선이 나와 있지요. 그 선 그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뒤쪽도 같은 방법으로 세모를 접어주시고요. 뒤로 돌려보면 요 선이 나와 있어요. 그 선에 맞춰서 위를 들고 안쪽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선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말하는 물고기 완성이에요. 쫑이쌤 고마워요. 와, 내 친구가 왔다. 오, 그러네. 친구가 왔네. 우리 그 친구도 불러볼까요? 물고기들아, 새로운 친구가 왔어. 우리 같이 나와서 놀자. 말하는 물고기 되게 신기하지요? 그러면 친구들도 말하는 물고기 접어서 재미있는 말놀이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 할게요. 안녕. 안녕.